용산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아 네,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조직국장 박대성이 경고합니다. 17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우리 노조 위원장님이 훨씬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네, 함께해주신 분들도 연대 발언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압질자동 SK와 LG에 맞서서 LG 플러스 비정규직 지부와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가 공동으로 골공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농동에 있는 중앙청 앞에서 공공 농성을 했던 당사자 공지입니다.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의 장영미 비정규직 금지 무책에 박수치면서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아 대충아 경비과장이 3차 이상 명령을 네,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중앙에 있는 게 SK 브라운드 부장님 중에 대변인 드리고 운전이 있습니다. 드려! 모두 제대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사고에 처벌될 수 있음을 강력 경고하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까지는 참 시작 여기 여러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2014년 노조 처음 설립했습니다. 설립하자마자 저 4월달에 설립하고 5월달에 바로 회원했습니다. 회원에서 그 추운 겨울 열심히 투쟁했고요. 그리고 LG 루플렉스 강릉 동지와 함께 영동에 있는 남단 우체국 경남판에 80일간 보건농성했습니다. 그렇게 악마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SK와 LG 무릎 꿇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무사히 내려와 있는 건 그 당시에 수많은 연대 동지 그리고 조합원 같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참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드시다고 가족의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슴속에 깊이 새기는 말 한마디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여러분이 싸운 만큼 투쟁한 만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딜러이브 지부 김성구 동지도 발언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사실 이 동지는 우리 2013년도 딜러이브 지부가 당시엔 CNN 지부였죠. CNN 지부와 태블방송 비정규직 지부, 당시에 CNN의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109명 대량해고로 노조 파괴를 측정했을 때 강한 파업으로 투쟁으로 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이 투쟁에 항상 연대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 노조 문화재에 사회까지 봐주시면서 조합원들이 아 이분 우리 노동조합 간부신가 봐 본조 국장인가 봐 라고 착각하실 정도로 함께했던 동지입니다. 서울 서부 비정규직센터에 상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희연 동지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 서부 비정규직노동센터 상임활동가 김희연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제가 다른 동지 지부는 여러 번 왔었는데 헬로비전은 처음이라서 앞면이나 좀 트고 나서 발언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4시 때 탔으니까 5시에는 발언을 시키셨네요. 발언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그 동지 이름 부르면 힘내라 해주시고요. 우리는 하면 이긴다 하겠습니다. 이긴! 우리는 이긴다. 예, 반드시 이길 거고요. 짧게
이번에 끝날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고공농성을 우리 인간연대 노조뿐만이 아니라 여러 노조가 할 때 농성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번 오곤 했습니다. 네, 아무리 여러 번 와도 전혀 적응이 되지 않아요. 오늘도 버스를 타고 한강대교까지 오는데 마음이 첫 고공농성을 접하는 것만큼 무척 떨렸습니다. 오면서 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단체 교섭을 하는데 고공에까지 올라가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 LG 헬로미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 있는데도 사람이 다리에 올라가서까지 주장을 해야만 이제야 말을 듣는 척이나 하는 건지, 왜 우린 이런 비상시국을 일상으로 겪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정규직이 제일 먼저 잘리고 있습니다. 재계약하지 않겠다, 무급휴가 가라 라고 하면서 생계 곤란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빨리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노동자가 돌아가야 하는 일상이 거리에 눕고 다리에 올라가고 고공을 서야만 이뤄진다면 노동자를 과연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집회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서 죽으나 쪄서 죽으나 말려 죽으나 똑같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하지 말라고만 하고 왜 LG에게는 LG유플러스에게는 LG의 헬로미전에게는 너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해라, 헌법을 지켜라,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라 라고 하지 않고 왜 노동자에게만 이렇게 금지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다 모여서 만나는 거 너무 반가운데요. 좋은 일로 반가운 게 아니잖아요. 이겨서 좋은 얼굴로 다시 만나뵙겠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셋! 네! 네, 큰 박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구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동지를 믿고, 너를 믿고,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동지를 믿고, 나를 믿고,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반드시 승리하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그래서 투쟁! 예, 우리 다시 한 번 저희 위에 있는 소동기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한번 응원의 함성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함성 하나 둘 셋! 예, 들릴 때마다 두 동지가 하는 반응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나무에 달려서 자세히 못 보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어서 발언 듣기 전에 노래 한 곡 함께 부르고 발언을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투쟁가도 좀 나와주세요. 아저씨 얼굴 나와요. 얼굴 나온다고 생각하네요. 지금 물론 얼굴 나와요. 나오면 어때? 나가도 돼요? 이게 안으로 가는 MC 분들 때문에 자세히 봐. 자세히 봐. 자세히 봐.
고맙습니다. 아, 이 못된 선배 이거 어디 갔다 이제 와. 응? 가자고. 우리 저기 이승환 지회장 아직 안 왔어요? 저쪽 가서 물어봐야 돼. 저쪽에 있을까요? 네.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복잡지 네. 말고 빨리 와. 기자가 무슨 사진 찍는 분이 왜 이렇게 무지 같아. 끝난 것 같습니다. 회의 끝난 회의 결과를 공유를 받기 전에 좀 더 우리 함께 해주시는 동지들 경험을 좀 듣고 투쟁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부지부장님, 늘 준비된 발언 있으시죠? 없으세요? 조금 고민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사무국장님, 한마음대로 사무국장님. 아, 백예진 동지, 예. 우리 LGFS의 한마음지부, 백예진 동지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FS 한마음지부의 홍보선전부장 하고 있는 백예진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아, 이렇게 많이 동지들 계신 걸 보니까 감기가 무량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전에서 추범식 하실 때 제가 거기에 연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양천재 회장님 그 한 바지 입고 계셨는데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혜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가열차게 혼주 지혜가 투쟁하시면서 지금 엄청 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조직 센터들 선전전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저 또한 LGPS에 만 운영 유지 보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다 그런 식이죠. LG랑 계약 안 하면 그건 없어지는 건데, 그 회사는 자기네가 정규직 계약했다고 정규직이랍니다. 그 정규직 아닙니다. 비정규직입니다. 또 거짓말 하는 게 있죠. 우리가 노조 만드는 거 보니까,
왜 경기도 일산하고 경기도 성남하고 부산하고 왜 같은 열차가 같은 일 하는데 둘이 다 다릅니까? 어느 사람에서 안 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노동이 주도하고 우리도 다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자신감 믿지 마시고 우리의 논리가 맞다는 거 여러분이 제일 강하게 견지하셔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대한 한마음지로 되도록 노력하며 이 동지들이 안전하게 내려오시길 기원하는 주제 큰 목소리를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투쟁! 네! 구호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우리 구호 한 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고 연대로 반드시 승리하자! 연대로 연대로 반드시 승리하자! 반드시 승리하자! 우리 전 기업주의 사회의 수행! 회사 수행! 2091년 8월 한번 하시죠. 예, 우리 SK 도로도방도 부정민지부 이창호 부지부장님 모시고 힘찬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SKP 지부 부지부장 이창호 출행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출행! 출행! 아, 우리들 또 부지부장 승장에 이렇게 오늘 제가 갑자기 오전부터 올라왔습니다. 또 올라왔습니다. 교섭을 하면서 분명히 예를 같은 기본급은 마련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다음 교섭에 나와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는지 이건 뭐 사기꾼도 아니고 도둑놈들입니까? 자기가 뱉은 말조차도 책임을 못 주는 그런 사측이 이게 제대로 된 사측입니다. 아무리 정례들이 교섭을 하면서 책임없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뱉은 말만큼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들? 네! 제들도 SK비지부, LG비지부 2014년 3월 30일 설립을 하고 2014년 15년 굉장히 힘들게 인간력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그 미끄럼은 희망연대의 그 연대 출연과 반국대 연대 출연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연대와 출연들을 어떻게라도 할 테니까 절대요. 앞으로 그냥 열심히 덕출행해서 이 싸움 승리로 이끌겠다고 그렇게 승리로 한번 나가봅시다. 저희들도 끝까지 연대출행 또 볼 때까지 결합하겠습니다. 출행! 네! 예, 끝났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또 동지 우리 뭐 하나 잘 있나 궁금할 것 같은데요. 우리 두 동지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한번 힘차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동지의 이름을 한 분씩 호명하면 이름을 호명하면 힘내라 라고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면 투쟁하자, 반드시 하면 승리하자 라고 함께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을 좀 바라보면서 외쳐보겠습니다. 이승민 동지! 예, 좀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이희민 동지! 힘내라! 유현 동지! 힘내라! 끝까지! 힘내라! 끝까지! 힘내라! 반드시! 힘내라! 반드시! 힘내라! 예, 항상 한번 진행합시다. 항상! 저는 우리 조합원동지들을 볼 때마다 특히 노동조합 처음 가입할 때
보통 노조 설명회 내지는 신규조합원 설명회 등을 국내 이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합원 동지들께 딱 두 가지를 기억하면 진짜 노동자답게 노동조합 활동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단결과 연대입니다. 우리 내부가 똘똘 뭉쳐서 단결하고 우리 내부만 중요하다고 우리 내부만 임금 인상하고 고용조건 허가받고 병리위생 좋아지면 끝나는 거냐, 그런 노동조합이 됐을 때는 이기주의 집단이라고밖에 매도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 담벼락을 내면서 아들을 원하는 인등 더불어 사는 삶을 함께 얘기하며 우리와 같이 투쟁하는 노동자들, 투쟁할 노동자들이라는 조직조차 갖지 못한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이 연대의 손길이 함께 됐을 때, 이 단결과 연대가 서로 하나가 됐을 때 진정한 노동자이고 진정한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단결투쟁가 불러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연대투쟁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힘차게 펼뚝질하면서 가사를 함께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투쟁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저 동지들이 안전하게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투쟁의 고삐를 계속 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시 마이크를 박대정 동지한테 넘기고 잠시 충전하고 있는 시간 동안 어떤 동지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름을 자세히 보니까 구시라고. 우리가 지금 LG랑 싸우고 있잖아요. 네, LG가 구시 자본이잖아요. 아시죠? 예. 사실 저는 혹시 오늘 이 상황이 뉴스가 나가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보신다면 저는 아버지한테 솔직히 좀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왜 그러냐면 저희 구시는 아시겠지만 현재 창원구시, 능성구시 두 개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하나예요. 하나의 능성구시로 존재하는데 정조시대 때 아픔이 있어서 두 개의 성씨로 갈라서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뿌리를 아는 사람들은 구시는 하나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구시, 저는 능성구시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중신회를 아주 중시하셔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실 시골에서 못 배우고 가진것 없이 그렇게 서울로 상경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하셨던 수많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다 똑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그래도 고향 사람 찾고 그래도 종신을 찾고 그러는 과정에서 더 종신 역사를 더 많이 중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대학 다닐 때도 종신에, 구시 종신에 나갔었어요. 종신에 나가면 당시 생전에 LG 명예회장 주자경 종신에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투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구시의 대학생이 종신에 나오면 100만원씩 기본 장학금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20년이나 되네요. 그냥 생긴 건 20년이 안 돼 보이지만, 예, 20년이나 됐네요. 그래서 아까 어떤 동지께서 우스갯소리로, LG 같은 구시인데 너무 까면 어떡하죠? 걱정어린 농담조의 이야기도 주셨는데요. 그리고 어쩌면 집에 가면 부모님이 한 소리 하실지는 모르겠으나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종친보다 동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도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이 투쟁하면서 같이 울고 웃고 같은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보다 더 공고하고 강력하고 의미가 깊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동지들 동지의 이름으로 이 투쟁 반드시 승리로 만들어 갑시다. LG 좀 까면 어떻습니까? LG가 똑바로 안 하는데 LG를 규탄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공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를 믿고 동지를 믿고 파워투쟁 승리하죠. 나를 믿고 동지를 믿고 파워투쟁 승리하자. 파워투쟁 승리하자. 이정규진 철회 투쟁 결사 투쟁. 오늘 함께 해주시는데 혹시 진행상에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먼저 오신 동지들 소개를 못 드렸거나 또 발언을 못 하시는 분들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나와주시면 또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긴박하게 투쟁을 갑작스럽게 진행을 하면서 미처 다 확인하지 못하고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자회견이, 오늘 우리의 투쟁이 점점 해가 지는 세월까지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어두워지면 어떡하지? 어두워지면 저 위에 있는 동지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들까? 아니 실제 계속해서 앉아
있으면 어지럽지 않을까? 보이는 건 자동차도, 보이는 건 한강이고, 그런 어지럽증을 갖게 되진 않을까? 더 어두워지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애정원청이 그리고 또 다른 힘들이 모여져서 개봉지들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투쟁의 도피를 놓치지 말고 싸워나갔으면 좋겠으며, 동지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런 결의를 담아서 다시 한번 투쟁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합가를 소창에 맞춰서 임책에 불러보겠습니다. 더! 더! 중! 더!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낯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겠다. 동지의 약속 해볼 두쪽 나도 지킨다. 노조기 빨아내 뭉친 우리 부산의 폭력 물리친 우리 파업투쟁으로 뭉친 우리 해방기 빨아내 낯선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낯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예! 예. 앞서서 우리 수많은 동지들이 우리의 투쟁의 결의를 밝히면서 이 싸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회에서 다른 지회 집행부 간부 동지들도 계신데요. 그렇죠? 우리 지회장만만 시켜. 나도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우리 지회 부지회장 동지들, 정책차장, 사무차장 동지들 한번 이 자리에 앞으로 한 번에 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회장 동지들, 우리 부지회장, 사무차장 동지들이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지회장 동지들, 사무차장 동지들, 정책차장 동지들, 내년도에 지회장 되시고 마이크 잡으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또 한번 경험해보고 같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